반갑습니다. 근데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올라온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어저께부터는 역사를 많이 해오신 것인 줄 알 수 있고요. 보입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 주제는 예배, 오늘은 선교, 내일은 부흥.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예배를 드린다면, 말하자면 우리 입으로만 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의 몸을 산제사로 바치라,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은 제절로 선교로 나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 선교,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 다문화권적으로 선교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이 땅을 회복하소서. 정말 필요합니다. 이 땅을 회복하소서. 어느 땅?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땅. 남쪽, 북쪽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만드실 때는 한민족이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면, 우리 땅이라고 하면 북쪽까지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남쪽만 아니에요. 아멘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회복하소서 기도한다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계 선교는 다 그렇고 또 이 땅을 회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드리는 것도 침묵, 영어로 하면 silence죠. 침묵은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주 조용하다, 그것이 침묵이 아니고 침묵은 귀를 기울여서 들려고 하는 자세. 재작년에 제가 스웨덴 있을 때 스웨덴에서 가르칠 때는 어떤 젊은 자매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학생으로 27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 이름은 이레이나, 평화 이레이나. 아버지가 이란 사람이고 어머니가 핀란드 사람이고 자기는 스웨덴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중국 가 있어요. 아주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묵이 무엇인지 혹시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이레나가 나왔어요. 오케이, 뭡니까? 이 침묵은 폭력적으로, 영어로 하면 violently, 폭력적으로 귀를 들여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폭력적으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합니다. 싸움입니다. 너무나 소리가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소리 듣기가 참 어려워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듣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도 다른 강사도 대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 듣는 시간, 하느님의 음성만 아니고 하느님의 마음도 들어보세요. 하느님께서 한반도를 향하신 그의 마음을 들어보시고 알도록 하시면은 하느님의 상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픔이 많으신 하느님이십니다. 아주 큰 어려움 당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슬픔이 있고 말하자면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 현재만 아니고요. 옛날부터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민족이 갈라지게 되고 분열이 되고 또 싸우기도 하고 하느님 참 슬퍼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마음이 좀 깨진 마음이셨습니다.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상한 영이셨습니다. 하느님은 너무나 눈물 흘리시면서 그 땅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은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소리만 아, 회개합니다 그만 아니에요. 하셔도 좋고 조용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면은 이 죄를 떠나고 아버지께로 하느님께로 돌아오고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은 먼저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하느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고난 함께 참여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은 두 가지.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교제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고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겪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왔었죠. 그러니까 오래 수세기를 거쳐서 그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느님의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영어로 해야 됩니다. 영어로 하는 이유는 한국말만 하면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 말은 그 말이군요. 여러분 웃으시지만은 나중에 나가보세요.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느님의 영, 성령께서는 한반도를 안 떠나셨습니다. 북쪽에도 안 떠나셨고요. 여기도 물론 안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예수님도 북쪽에도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고요.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이 그 놀라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쏟아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도 두루 다니시면서 북쪽에도 골짜기마다 평양 같은 데도 또 강원도도 그렇게 성령께서 늘 이렇게 동행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하느님에게만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을 찾기만 하신다면은 능력을 더욱더 주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 젊은 선지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바의 환상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에스겔은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마침 신학 공부를 한 것과 비슷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빌론에 들어와가지고 정복하고 백성들을 죄수로 추방을 당하게 하고 갈 때는 에스겔이라는 이 젊은 사람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는 그다음부터는 선지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는 이 환상 가운데 데리고 나가셔서 어떤 골짜기로 나갔습니다. 골짜기 나가니까 뼈들이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에스겔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먼저 심이 많다는 것, 너무나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죽었다는 그런 표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낀 거는 아주 말랐더라, 말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아직 뼈들이 땅 위에 이렇게 골짜기 보이니까 그러니까 장사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유대교에 있어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해가 지기 전에 묻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주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저주가 내 백성이다.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죽은 것이야. 영혼이 죽은 것이다. 근데 저주가 있다. 왜 저주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더 악하게 우상 숭배하고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저주. 그 여러분 저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아 나는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술 많이 마셔서 아직도 저주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저주를 끊게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셨을 때는 피를 흘리실 때는 모든 저주를 끊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땅은 저주가 있어요. 아직도 분열이 있습니다. 아직도 악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하셔서 하느님 이 땅까지 치유하시옵소서. 이 땅까지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까 읽으신 말씀 보면은 세 가지 기적이 납니다. 첫 번 기적은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에스겔에게 하느님이 말씀하셨죠. 예, 이 뼈들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생기를 생기 그러니까 성령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세요? 네. 예. 아니시면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첫 번 기적입니다. 하느님이 회복하시겠다. 그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가장 큰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이 땅도 이 나라도 한반도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말하자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나라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서 36장 에스겔 36장 35절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더라. 그 정도 하느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라도 새롭게 되고 농사도 짓게 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일찍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애자가 없을 것입니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는 연약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그렇게 죽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완전하게 산업적으로 농학적으로 모든 면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남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요즘은 우리는 북한 남한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 사람이어서 그러는지 저는 그만 말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좀 싱겁습니다. 우리는 뉴 코리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뉴 코리아 뭔지 아세요? 새 한국 아니에요. 새 조선도 아니고 새 코리아. 코리아는 한국말이죠? 고려시대? 고려당 제과? 고려 있어요. 뉴 코리아. 주님께서 완전히 전제다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역사가 옵니다. 그러면 도시도 다시 그전에 사람들이 살지 못했던 도시는 다시 리빌드하고 새롭게 되고 주님께서 모든 면으로 그리고 인구가 많이 줄였는데 다시 늘어나게 하시고 하느님께서는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 옛날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 그 약속부터 우리는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새롭게 완전히 회복되는 부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모든 면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혼, 육, 생활 전체 다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럼 믿기만 하면 계속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으세요? 네. 오케이, 아,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느님을 떠났습니다.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아주 실족됐습니다. 이제는 믿을만한 별로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어디 나라든지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이제는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무덤 속에서 내가 나오게 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기적이 있어요. 두 번째 기적은 거기까지 안 읽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15절부터 쭉 보시면은 제가 말씀하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북쪽 또 유다 남쪽 이들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다시 붙여주셔서 합하게 해주셔서 연합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느님은 생명의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연합의 하느님이십니다. 이제는 죽었던 것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분열되었던 것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큰 비극을 당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는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르호보암 젊은 사람 왕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지혜롭지 못해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남쪽과 북쪽. 그런데 이제는 이 남쪽 사람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거지만은 북쪽은 벌써 150년 전부터 벌써 추방을 당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마치 독일 사람들도 간증한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도 서독 동독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으로 도와줘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하느님만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사전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불가능하다 그 말이 안 나오죠. 그 말 잊어버리세요. Impossible이에요. 없습니다. 예. 없죠? 모르겠어요. 저 사진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 보면은, 인자야 나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막대기 가지고, 그 막대기에다가 그 위에 유다라고 쓰라고 했어요. 유다, 남쪽 나라. 그러나 재미있는 거는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보라고 했어요. 새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 막대기에다가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이 막대기를 두 가지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쪽과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참 중요합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그러니까 에스겔 이 사람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하는 것 같네요. 더 가까이 하라고. 와, 올라가서 얘기하셔야죠. 저는 안 보여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한 얘기를 다 알아듣지 못하셨겠네요.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자기 손에다가 두 막대기를 가지고 하느님께서는 네 손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9절 보세요.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 하느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먼저 너의 손에다가 가지고 이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너는 그렇게 고백한다면 나의 손에다가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목자가 되고 한 분 하느님도 그들을 위해서 되고 그들이 이상 분열된 둘이 아니고 하느님도 한 분이시고 민족도 하나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언약도 한 분이신데 이제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에요. 하느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물론 여러분 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예 주님 막대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느님께서 아 너는 그 정도 고백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통일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이대로 같으신 분이니까 변치 아니하신 하느님이시니까 요즘도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먼저 우리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 하느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같이 여러분과 조금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I don't think so.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렵겠어요. 안 될 거라. 뭐 maybe 100년 후에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봐주세요. 비판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죠. 왜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못합니다. 너무나 딱하니까 못하지만 하느님은 우리 하느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reality 맞죠? 현실이요. 현실이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까? 그런 현실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현실은 하느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신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현실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대부흥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내일을 위한 기대를 많이 가지세요. 내일 주제는 revival, 부흥이에요. 왜냐하면은 선교 나가기 시작하면은 부흥이 그 나라에 옵니다. 놀라운 부흥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 부흥을 허락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좀 부탁드리세요. 하느님 나도 그 창문에 들어가서 좀 보고 싶어야 합니다. 주님 하시는 것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함께 참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남과 북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기적이 있어요. 첫 번 기적은 부흥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두 번째는 다시 연합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 부흥은 선교입니다. 세 번째 부흥은 나라들. 왜냐하면은 37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37장
마지막 구절 28절이죠. 내 성소가 영원토록 나의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 것이다. 만국이 알 것이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와, 하느님은 놀랍습니다. 그 정도 황폐하던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느님이니까 우리가 믿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우리 개인 생활도 하나가 되면, 용서하고 하나가 서로 뭉쳐지면 그것이 전도하는 데 제일 큰 능력입니다. 나라도 그렇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나라, 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 그 나라들이 다 놀라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게 돼요. 회복이 돼서 한 백성이 다시 되고, 주님께서 원래 한반도를 치우신 목적 그대로 이루면서 그대로 세계를 향해서, 많은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가 너희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언약으로 맺어줄 테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나라들이 한반도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은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민족적인 문제이지만은 저는 민족 못하겠네요. 예, 하지만은 선교 전략이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계시는 이곳에는 너무 중요한 위치에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국, 소련, 러시아, 일본,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하나가 된다면 막대한 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느님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성경 말씀 37장 아까 읽으신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37장 3절이요. 그가 하느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대답하라. 예. 그러면 접하는 것이 뭐예요? 하느님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침묵.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어로 해야 되겠습니다. Do you believe? 맞아요. 저 영어 어때요? 조금 한국식이죠? Do you believe? 제가 맨 처음에 한국을 떠나서 86년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교 갔어요. 하버드 대학교 계신 있는 2세 한 학생이 한국말 전혀 못하고 영어를 잘했어요. 나를 보고 오대원, your English sounds strange.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your English? 예, 도와주세요. 제 발음이 안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with your Korean?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세요. 예? Do you believe? 정말 믿느냐? 그냥 종교적으로, 아, 이런 아름다운 countdown, 이렇게 하니까 믿기가 쉬워요, 오늘. 그렇지만 계속해서 믿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때도 에스겔도 조금 당황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만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만 아십니다. 너무 무난한 대답이에요. 주님께서 찾고 계신 것이 뭡니까? 한 사람만 찾고 계세요. 믿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주님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멸망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만 들으셔도 기뻐하세요. 더구나 여러분이 함께 뭉쳐져서 한다면 이 나라는 놀랍게 변화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 죽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에스겔은 조금 글자 그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다니면서 뼈들아 일어나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세요. 소리가 들리고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보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와, 한 해 군대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선포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도하실 때는 그 사람 보고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살아나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거라. 하느님께서 한반도를 고쳐주실 겁니다. 고백합니다. 좀 더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강하게 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님 한반도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책에다가 쓰시든지 하느님에게 좀 뭐 맹세보다는 그냥 서약하세요. 하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2011년도 6월 6요이군요. 6요 때 믿습니다. 오히려 하느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모든 억울한 일을 주님께서 없애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려놓지 않고 주님으로 쉬시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마술적인 뭐 이상한 무슨 슬로건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남았습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 생기를 향해서 예언하라.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오라 했습니다. 생기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성령이라는 이름은 생기 혹은 바람 혹은 성령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 이 뼈들에게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큰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에스겔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언했지만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되고 하지만은 나중에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이 말씀 성령님에게 성령님 들어오시옵소서 한 기도에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숨을 쉬시면서 숨을 내쉬면서보다는 생기를 풀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기 위에 임하셔서 권능으로 입혀주셔서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쓰세요. 지금 이제는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는 아주 옛날에 하나의 뭐랄까 옛날에 하나의 환상 에스겔 스토리이지만은 옛날 스토리만이 아니고 오늘 위한 이 땅을 회복하셔서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은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오늘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홀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감정적인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눈물을 흘리셔도 좋지만 해야 되지만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성서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